현대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이제 10분의 4쿼터 승부만이 남았습니다. 자, 7점 차까지 뜨거운 추격전을 펼쳤지만 다시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야투 정말 이 필드골 성공률이 35%거든요. 예. 모비스가. 그러니까 그런 야투 성공률을 가지고는 오늘 경기를 이기기는 어렵다. 예. 실책은 3쿼터까지 18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4쿼터에 이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외국인이 지금 이제 한 명밖에 출전을 못해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반전의 카드는 결국 공격력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 모비스가.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먼저 4쿼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랜드는 셀비, 현대 모비스는 블레이클리가 먼저 나서고 있고요. 박찬의 석점 불발. 이제는 말씀해주신 그 공격력을 보여줄 그렇죠. 때입니다. 이제는 빠른 플레이가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 네, 공격적인 수비를 했던 김상규 파울. 조직적인 농구를 잘하는 모비스지만은 예. 결국은 이 속공 플레이를 해야지만은 이 15점이라는 점수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10분 안에. 예. 자, 김상규는 이번 파울로 게임 마치 4개째를 범했습니다. 강상재 역시 파울 트러블에 걸린 채 여전히 벤치에 앉아있고요. 또 한 번 브레이클입니다. 정혁은 뒤쪽에 있는데 스페인 모브의 브레이클이 중요한 첫 번째 공격을 성공합니다. 또 하나는 외곽포가 살아나야지만은 이 많은 점수를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차바위. 현재까지 석점도 6개를 성공한 현대 모비스고요. 셀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이종현. 아, 빠른 플레이 필요하죠. 또 한 번 양동근이 하프코트를 건너옵니다. 자리를 잡는 함준. 박형철. 또 한 번 브레이클리. 이종현이 움직여주는데요. 흐름볼에요. 살려내는 함준입니다. 어렵게 지켜낸 공격권. 득점까지 이종현이 귀결 짓습니다. 디빈 득점. 사실 이 블레이클리가 조금 무리해서 슈팅을 쐈던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종현 선수의 시작한 리바운드에 힘이 입어서 지금 득점이 됐지만 좋은 찬스는 무산시킬 뻔했어요. 예. 일단 넉 점을 연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정혁은 이거 추격 의지를 꺾습니다. 자, 이건 정말 고춧가루 역할이죠. 정혁은 예. 선수의 석점짜리. 매운 석점 보였네요. 네, 네. 그렇죠. 청양고추 같아요. 더블팀입니다. 이종현 반대편으로 박형철이 열렸습니다. 라인 밟고 두 점 성공. 자, 라인에 발이 걸쳤습니다. 72-60. 트레이드 이후에 첫 번째 골을 박형철 선수가 집어넣는 순간이죠. 예. 12점 차 승부. 차바위. 전자랜드가 과연 이대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셀비. 아, 이종현에 걸렸어요. 그러나 살려내는 정혁은 샷클락 1초 정혁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합을 추격 기회 현대 모비스. 브레이크리가 혼자 공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빠른 패스 플레이도 전개를 해야 돼요. 예, 김상규의 파울 다섯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이크리 쪽으로 활용해봤던 현대 모비스였고요. 네. 그에 앞서 정혁은의 이 석점포 추격 분위기를 낮춰버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는 현대 모비스맨이 된 박형철의 먼 거리 두 점도 있었습니다. 브라운 선수하고 강상재 선수가 동시 투입이 되죠. 예. 현대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12점 차 승부. 3승 3패 이 5할 승률을 지켜내야 하는 현대 모비스의 작전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69-54. 자, 이후에 지금 72-60까지 격차 12점 차이의 격차를 이어가고 있고요. 5분 때 진입하기 전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모비스가 추격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오늘 게임의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승패 갈림길이죠. 네. 두 팀의 시즌 첫 번째 만남. 지난 시즌은 5승 1패 전자랜드가 4경기를 더 승리하면서 우세 시즌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올 시즌 첫 만남 현재까지 전자랜드가 12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상 이제 전자랜드에게도 이 리드를 지킬 수 있느냐가 필요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시에리라가 아주 강력한 춤을 추네요. 예. 모비스에게도 필요했던 그 엔진인데, 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4쿼터 남은 시간에도 보여질지가 의문입니다. 72대 60, 12점 차. 그렇다면 남은 시간 모비스, 이 현대 모비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만 이제 이게 승부수가 지금 묘해. 셀비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박찬희가 리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찬희 선수가. 예. 예, 그랬을 때에 지금 브라운이 들어왔을 때 팀 플레이가 모비 이 전자랜드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승부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관건이 또 달릴 수 있어요. 예. 남은 시간 7분 20. 4초입니다. 작전시간 이후에 중요한 공격 시도. 패스아웃 박경철. 왼쪽을 파고 드는데요. 박경철 패스아웃 블라이클리가 열렸습니다. 석점 리벨 통과합니다. 이 브레이크리가 그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는 아닌데 박경철 선수의 어시스트가 하나 또 돋보이는 순간이네요. 예, 이제는 9점 차로 좁혀가는 현대모비스. 자, 브라운 쪽으로 넣을 거예요. 볼을 블레이클리가 앞에 있습니다. 자, 승부처에 다시 투입이 됐는데요. 차바이가 뜹니다. 석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이정현이 따냅니다. 신장의 이점을 이용한 이정현 선수의 리바운드. 예. 아, 좋았죠. 또 한 번의 추격 준비를 하는 현대모비스. 블레이클리 이번엔 어떨까요? 일마우 들어가지 않습니다. 9점 차에서 6점 차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두 번이 안 일어나네요. 네. 남은 시간은 6분 20여 초.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박찬희. 브라운 브레이크가 앞에 있어요. 두 점 성공합니다. 이정현의 블럭슛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운한테는 더블 팀이 미리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브레이크가 빠르게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자, 저렇게 1속공 화스 브릭이 안 되면 세컨 브릭으로 해도 공격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예. 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74대 65 차바위 스크린 밖으로 움직이는데요. 파울 선언. 아, 김상규의 파울 아웃 이후에 이제 강상재가 투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5분 50초 중요한 승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9점이니까 5분 50초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모비스에서는 네. 자, 이제 득점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형철 선수의 브레이크리에 이제 패스아웃을 하는 장면이죠. 네. 자, 앞서 이 새로 팀에 합류한 박형철이 블레이클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정병국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팀이 됐고요. 정혁은 석점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네, 정혁은 선수도 아주 참 이 날카로운 면을 보이네요. 예. 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증명이 되는 거죠. 강상재 옆으로 패스를 건네는 이종현. 블레이클리 자이트 두 개. 일단은 득점과 자이트를 기대했던 홈팬들이었는데 자이트 두 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현 선수가 이 포스트맨 출신이지만 바깥쪽에 아웃사이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에, 계속해서 지금 슈팅 허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정현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숙지가 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투이그를 놓치는 블레이클리입니다. 오늘 전자랜드의 정영삼 선수는 허리 통증으로 라인업에 포함되지 못했었고요. 정병국 선수는 4쿼터에 처음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 77대 66. 박찬희 앞에 양동근입니다. 스크린 받고 빠져나오는 브라운. 브레이클리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스피인 버버 또 한 번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직접 해결하는 브라운입니다. 그 세컨 리바운드가 물론 승훈 선수가 가장 리바운드 그 자리 점령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세컨 리바운드 본인이 쏘고 안 들어가면 정확하게 해내고 있어요. 이종현 앞에는 강상재 스피인 버버 이종현 들어가지 않았어요. 잡아내는 블레이클리 풋백 플레이 실패. 팀아웃 대박. 전자랜드가 볼을 잡아냅니다. 자, 중요한 골이 하나 안 들어갔네요. 예. 아, 다시 선수를 진정시키고 있는 박찬희 그리고 유동 감독. 여유를 되찾고자 가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이게 15점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박찬희 노로 패스 강상재 골밑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대 모비스 득점이 필요한 상황 블레이크 조앤 덩크입니다. 블레이클리 자 이게 고비예요 두 팀이 네. 자 11점에서 이제 10점 미만으로 넣어주면은 모비스가 계속해서 이제 괴롭힘을 할 수 있는 거가 아 글쎄요 아, 턴오버가 제가. 나왔습니다 슈메 플로어를 차고 가는 유동 감독 석점 두 개를 4쿼터에 꽂아줬던 정효근인데 중요한 흐름 속에 이 브라운 쪽으로 향했던 패스가 벗어납니다. 네, 그렇죠. 10점 차 미만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돼요. 지금 어쨌거나 예. 지금 전자랜드는. 이런 감독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뷔전에 들었던 브라운은 벌써 32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함준. 쳐들어 가야죠. 보시죠. 진격을 할까요? 진격 시동. 마지막 이 뱉어내었습니다. 살려내는 박찬희. 함지은 선수가 그냥 1대1로 그런 것은 가다가 붙여놓고 빼야 되는데 아, 그리고 부드럽게 레이업을 성공하는 브라운입니다. 이종현 스피드를 활용했고 무전 성공 자, 일단은 시간을 절약하는 득점까지는 현대모비스가 가져가지만 수비에서의 실점도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전자랜드 유동 감독 79대 68의 스코어 이제는 81대 70까지 계속해서 이 11점 차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점에서 지금 묶여있어요. 양쪽 예. 팀에 다 같이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한테 그 마음 쪽으로 추격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전자랜드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네, 유동 감독과 네. 함께 보시죠. 얘가 지금 체력이 좋아서 1대1 하고 나중에 돌 때 니네가 먼저 픽업해야 돼 안 해야 돼? 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너는 오펜스는 잘못된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안고 하란 말이야. 괜찮아 한 걸 못 넣었다고 왜 자꾸 진리를 들어줘. 가운데 포스터 할 때 가운데 한두 명씩 커팅해 달래요. 찬이가 커팅 들어가 찬이가 네가 커팅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얘 못 넣어 효구나. 아이 무리하고 얘 병국이랑 2대 시켜. 그러다가 안 되면 얘네가 헬프 스페이싱 잡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너 주기 쉬워 안 쉬워. 이거만 플레이. 그래 안 그래. 그지 이해 가는 거지. 어? 찬이야. 이번에 저거 한번 해. 에이 피스터. 피스터에서 피스. 다운 스크린 슬. 포스터. 안 되면 병국 공격 차단돼. 세지 급한 거야. 우리가 급하지 않아. 속도가 안 되면 다 셋업해서 해야 돼. 시간 다 버릴 또 우리한테. 시즌 2승에 도전하고 있는 전자랜드도 이 리드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연패를 일단 끊어야 되니까 예. 오늘 승리에 대한 의지가 이제 남다를 수밖에 없죠. 예. 거기다가 브라운 선수를 교체해가지고 오늘 정말 성공작이었다는 것이 승리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희망을 밝게 만들어주는 이제 전자랜드인 예. 거죠. 3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 브라운도 오늘 데뷔전에서 32득점 9개 리바운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점 차. 공격의 다양한 활로를 또 제시했던 유동 감독이고요. 정병국이 빠져나옵니다. 브라운. 이제 테리가 투입됐는데 쳐내는 테리. 아 마지막 순간 터치가 있었어요. 테리가 공격권을 뺏어옵니다. 지금은 경팅이 볼을 지켜내기 위한 브라운의 스크린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겨내는 테리였습니다. 테리 선수의 이 마지막 이 집념이 예. 네, 공격권을 이제 모비스 쪽으로 만들어왔어요. 무심코 뻗었던 손에 걸렸던 볼이었는데 일단은 자, 공격권도 뺏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럴 때 외곽 코어가 좀 하나 터져줘야 되는데 외곽을 던질 선수는 함지훈과 양동근밖에 없지만 예, 테리 예. 강상재가 앞에 있습니다. 스펙 코너 쪽에서 두 점 자이트 두 개를 얻어냅니다. 강상재 야, 이렇게 되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섯 번째 게임 만치 김상규에 이어서 강상재도 파울아웃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 감독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스텝백 이후에 강상재가 완벽히 속임 동작에 속았습니다. 네, 그렇죠. 브락샷을 하러 나가다가 지금 파울을 번호하는 장면이죠. 예. 이제는 파울 아웃이 돼서 뛸 수 없는 강상재 차바위가 투입되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2분 53초가 남은 상황 잘 투입 후 성공 차바위 정용근 브라운이 개인바지 3개씩 현대모비스는 함준만이 개인바지 3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테리
길었어요. 리바운드 차바위. 아, 중요한 순간에 자유투가 안 들어가네요. 예. 그만큼 이제 힘이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테리 선수도 힘들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공격적인 수비를 했던 양동근이고요. 정명욱이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점 빨려 들어갑니다. 다시 12점 차. 테리. 현대모비스에게 2분 27초 만이 남았습니다. 패스를 선택 이종현. 전해는 수비인데 다시 한번 전전했는데 수비 성공. 바람직하지 않은 패스예요. 예. 네. 결국 정병국 선수의 그 미들레인지 슈팅 하나는 모비스의 시름을 깊어지게 만드는 슛이 하나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박찬입니다. 사클라 6초. 정혁은 3차원 상황 하고 드는데 걷어내는 과정에 파울입니다. 더욱더 여유를 가져가는 쪽은 전자를 냅니다. 자, 어떻게 보면 2분여가 남았지만 얼추 이 승부는 거의 결정이 되지 않았나 보여지는 거죠. 예. 예. 전진범 선수가 이제는 뭐 석점짜리를 위해서 나오지만 너무 시간이 짧게 남았고, 예. 그래서 모비스의 오늘 어려움이 예상이 되네요. 예. 자, 이 2연승을 기록하면서 3승 3패를 기록했던 현대 모비스 현재 패배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고요. 자유투를 놓치는 정혁은 정혁은 선수가 지난 시즌 팀 자유투 최하위에 본인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했거든요. 네, 일단 1군은 놓쳤습니다. 네. 근데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나요. 정혁은 선수도. 아, 그렇네. 네. 이제 브라운 선수가 옴으로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수를 외국인 선수를 믿게 되니까 인사이드를 외곽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졌다는 거죠. 네, 많은 공격을 시도했는데 양동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내는 박찬희. 시간을 활용하라는 유도훈 감독의 지시입니다. 남은 시간은 1분 40여 초. 13점 차의 격차. 현대 모비스에게는 멀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정정구 차바위. 자, 손을 들고 있는 브라운인데 시간을 체크했고 석점을 쏩니다. 정혁은 빙글 돌아 나옵니다. 자, 빠른 공격 또 외곽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양동근이 쏩니다. 석점 성공. 희망을 이어가보는 양동근입니다. 자, 희망을 이어가지만 시간이 1분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10점 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모비스예요. 예. 박찬희 다시 정영호가 주고받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찬희. 정영호이 넘어졌습니다. 파울. 양동근은 두 번째 게임 마치 팀 파울 이제 세 개째인 울산 현대 모비스고요. 자, 지금 네, 이정석이 투입되고 있는데 브라운 선수와 박찬희 선수가 왜 지금 급하게 자신에게 볼을 달라고 했냐고 브라운도 물어보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동근을 빼주고 있는 유재학 감독입니다. 결국 브라운 선수가 오면서 이 전자랜드가 상당히 안정적인 내외각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오늘은 균형 있게 그러니까 수비까지도 잘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전자랜드는 1, 2, 3, 4쿼터는 네, 그렇게 지금 게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전자랜드 팀들이 14개나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정병구 그렇죠. 4쿼터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4득점째.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양팀의 1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이정석 스피드업 왼쪽으로 파고드는데 넘어지면서 패스를 건넵니다. 다시 파고들면서 쳐내는 브라운. 브라운이 블럭슛 능력까지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브라운이 워낙에 이제 팔도 길고 탄력도 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예. 테리 포스터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브라운. 자,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예. 수도 없고 자, 시간만 흘러가죠. 몰티를 대신에 들어왔던 브라운인데 데뷔전부터 34득점 9개 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죠. 더블더블에 가까운 이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예. 네, 그만큼
필리핀 리그에서도 30점 이상을 올렸던 선수인데 예. 역시 그 득점 머신 같은 브라운 선수의 능력을 오늘 마음껏 뽐냈던 모비스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공격권도 전자랜드가 따내면서 공격 의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현대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첫 번째 맞대결 전자랜드가 승리를 따냅니다. 네. 그렇죠. 브라운 선수의 오늘 교체는 성공적이었고 예. 네. 시종일관 셀프의 이제 1대1 득점은 여전하게 빛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물려 그래서 이 공격적인 수비 성공 또 외곽슛까지 터지면서 전자랜드가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또 연패를 끊는 그 쾌거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승리로 3연패를 탈출해낸 인천 전자랜드. 자, 오늘 바로 첫 모습을 드러냈던 브라운 선수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셀비아의 엘리플레이도 오늘 서너 차례 보여줬었고요. 이 득점을 포함해서 34득점, 10개 리바운드, 정확히 데뷔전에서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엘리 플레이까지. 자, 이 KBL 팬분들께 강력한 첫 인사를 건넸던 브랜든 브라운, 바로 이 브라운 선수. 자, 역시 이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만나보겠는데요. 오늘 데뷔전을 치렀던 또 승리를 이끌었던 소감은 어떨지. 장애인 아나운서가 네, 준비가 되는 대로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L 데뷔전에서 34득점 리바운드 9개 잡아냈습니다. 소감부터 듣고 싶은데요. 34 points and 9 rebounds in the first game. How do you feel? What's the impression on the game? I feel kind of winded. I'm just trying to make my way to get in shape. I haven't played a game in like a month, so I'm just trying to get my feet up under me. I mean, luckily it was a good game today. 네, 우선 뭐 체력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생각보다 경기가 잘 풀려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 게임을 두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 특히나 셀비 선수와의 호흡이 좋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느꼈는지 듣고 싶어요. You only had two practices with the team, and it looked like a really good out there with the, especially with the Jay. You know, how did you manage to come up with all the combination, teamwork, all that after only a couple of practices? I mean, we pretty much have a good team, and you know me. 네, 지금 잠시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앞서 이 엘리오 플레이를 했던 상황인데요. 자, 네, 굉장히 좋은 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특별히 많이 팀을 맞춰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팀워크들이 맞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장점,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What will be your strength? What will be your favorite play? Just introducing by yourself. I can't tell you that. It's like a trade secret. 네, 비밀이기 때문에 상대 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KBL에서 장신 센터 외국인 선수들을 만날 텐데요. 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Well, from now on, you're gonna meet more of the bigger player as a matchup. How are you gonna prepare for this? I mean, I'm just taking it one game at a time, one day at a time. 네, 뭐 많은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 한 경기 다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KBL 팬들에게 첫 인사인데요. 팬들에게 한 마디 들려주시죠. KBL fans, what's the word? In Korean? Anything you want to say, like hello, all that stuff. Hello, Korean fans. I mean, I'm glad to be here. Pretty much it. 네, 한국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에 오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다른 말은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You play, you know, good performances of us now so on. What? Just play good. Now say bye bye. Bye bye. Thank you. 네. 브라운 선수 만나봤습니다. KBL 데뷔전 뜨거웠던 브라운이었고요. 인터뷰도 본인도 잊지 못할 뭐 순간들로 장식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자, 오늘 오후 5시 바로 MBC 스포츠 플러스 2를 통해서는 SK와 DB 5연승 질주를 하고 있는 이 뜨거운 팀 간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3연패 탈출에 성공한 전자랜드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김태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큼 두려운 일이지만 너와 함께 달려갈